오케이. 오늘 일단 패턴 영어 10일 오늘 수업은 말하기 시험 치면 되겠네요. 오케이. 녹음 다들 보냈죠? 지민이 보냈고. 아니 안 보냈고. 보냈지? 응? 모르겠다. 오케이. 요새 바빠? 안 바빠? 숙제할 시간 있지? 그래서 플러스 슬라이드 의미 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민이 해볼까?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감독 했죠.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어떻게 읽더라? listening이라니까, listening. listening. T가 소리 안 난다니까. 다 같이,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오케이. 그래서 loud music이 뭐였어요? 노래 오케이. loud music이 뭐였어요? 시끄러운 음악. 그렇죠. 시끄러운 음악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listening이 뭐였더라? listening to가 뭐였더라? 듣는 것. 그렇죠. 듣는 것이죠. 듣는 것. 오케이. hurt가 뭐였더라? 아프다. 오케이.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아프게 하다. 오케이.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것은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Listening to loud music can can hurt 너의 귀를 your your ears. ears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자. 요원이 오케이. 답만 불러볼까요? 뭐죠? 뭐죠? 답만 불러볼까요? 뭐죠? 그렇죠. next죠, next. 그렇습니까? 지라프가 뭐였어요? 기린이죠. 오케이. 뭐, such long. such는 뭐, 그렇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도. 오케이. 기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giraffes have. 그렇게도 긴 목을. such long necks. 였죠. 다 같이.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흥민이 해볼까? 그쵸. 아닌가요? 딴 건가요? 오케이. 이탈리아에서는 In Italy. 사람들은 입맞춤 합니다. People kiss. 오케이. 그래서 지원한 취기 뭐였어? 그렇죠. 볼 뺨이었죠. 사람들은 입맞춤 합니다. People kiss. 어디다가? On the cheek. 뺨에다가 뽀뽀한대요. 이탈리아에서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진미 해볼까? legs죠, 발음은. 오케이. 그 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chair has. 네 개의 다리를. For legs. 다 같이. The chair has four legs. The chair has four legs. 오케이. legs였죠, 다리들. 계속 legs입니다, 발음은. 오케이. 계속해서 직원이 해볼까? 오케이, 뭡니까? 답만 불러볼까요? 그렇죠. App the Man이죠. 이거 누가 소리, App 소리 누가 됩니까? A, B. 그렇죠. App. 그 다음에 D, the 소리는 D, O. Man 소리 EN이죠. App the Man. 됐습니까? App the Man이 뭐예요? 네, 됐습니까? 그녀의 바지가 너무 꽉 조이게 맞습니다. Her pants fit too tightly.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다 같이. Her pants fit too tightly. Her pants fit too tightly.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해볼까?
오케이. 단만 얘기해 볼까요? 다음 뭐죠? 친. 그렇죠. 친이죠. 친. 친이 뭐예요? 친. 턱. 턱이죠. 턱. 오케이. 그래서 rest가 뭐였어요? rest. 되고 있다. 그렇죠. 두다. 여기 되고 있다. 이 말. 괴다. 이런 뜻이겠죠. 괴다. 오케이. 괴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죠. 그 여자가 괴고 있는 중입니다. The woman is resting. 무엇을? Her chin. 어디다가? On her hand. 손에다가 이 말이죠. 손에다가 턱을 괴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어디에? On her hand. 지원아 공부했지?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볼까? My shoulder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그렇죠. sore가 뭐였더라? 아프다. 그렇죠. 아픈이었죠. 오케이. so hard가 so 그렇죠. hard. 그렇습니까? 매우 세게 이 말이죠. 그럼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는 공을 so hard하게 throwing 한 후에 throw 뭐 하다였죠? throw 던지다. 그렇죠. 던지다. 오케이. 그래서 shoulder가 뭐였어요? shoulder 어깨. 그렇죠. 어깨죠. 어깨.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어깨. 어깨보다 팔이 아프잖아요. 오케이. 어깨도 아플 수도 있지. 어깨랑 팔이랑 같이 아픈 모양이죠. 오케이. 나의 어깨가 아픕니다. My shoulder is sore. 그 공을 매우 세게 던진 후에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다 같이. My shoulder is sore. My shoulder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그러니까 shoulder죠. 어깨. Okay. 얘는 가슴이죠. 가슴이 뭐였더라? 그렇죠. thaw죠. thaw. 혀를 살짝 무니까 th. thorax. 습니까 thorax였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직원이 해볼까? I smell. 그렇죠 됐습니까? 저는 냄새를 맡습니다. I smell 나의 코를 사용하여 with my nose 다 같이 I smell with my nose. I smell with my nose. 여러분들이 녹음하기 숙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I smell in my nose.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알죠? 숙제하는 방법 알죠? 그쵸? 네. 알고 있지? 네. 지민이 잘 보내고 있고요. 승빈 해볼까? Long arm. 그렇죠. 팔이 한짝일 리가 없으니까 arm 잡으면 되겠죠. 그 원숭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nkey has 긴 팔을 long arm. 다 같이 The monkey has long arms. The monkey has long arms. 아, 팔들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지민이 하면 되겠네. I can never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배꼽을 막 손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I got my navel pierced. 그리고 나의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And my mother got angry. 됐습니까? 네이블이 뭐였어요? 배꼽. 배꼽이었죠. 뭐 다른 말로는 belly button 이런 말도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오케이 답만 불러볼까요? 그렇죠 head죠. 너 진짜 대두다 라는 얘기죠. 너 머리 정말 크다. Your head is really big. Your head is really bi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그렇죠. eyes죠. 오케이. hurt가 뭐였더라? 아픔. 아프게 하다. 하다였죠. 오케이. bright light이 뭐였어요? 밝은 불빛. 그렇죠. 밝은 불빛.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밝은 빛이 아프게 했습니다. The bright light hurt. 무엇을? My eyes. 내 눈 아프겠다. 다 같이. The bright light hurt my eyes.
The bright light hurt my eyes. 그러니까 eyes였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니. 그렇죠. finger. 그렇죠. 접은 거 말고요. 오케이. wear. 뭐 하다. 착용하다. 몸에 걸치다. 착용하는 중인. 그녀는 착용하고 있어요. She is wearing. 무엇을? A ring을. 어디에? On her finger. 다 같이. She is wearing a finger. 아, she is wearing a ring on her finger. She is wearing a ring on her f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하면 되겠네. Wash your face. 그렇죠. 세수 좀 해라 라는 얘기였죠. 세수 좀 하세요. Wash your face. 오케이. 그 다음 승민이 하면 되겠네. Okay. 그렇죠. 이렇게 막 부딪히려고 그러면 손이 한 개라야 돼. 최소한 두 개라야 돼. 두 개. 오케이, 그 핸드가 아니고 핸즈죠. 같이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뭐하다? 박수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박수 치세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답만 놓고 읽어볼까요? 그렇죠. 니죠. 니. 니가 뭐예요? 무릎. 그렇죠. 저 밑에 받침이 뭔지 어제 묻던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부딪히다 이런 얘기죠. 힛은. 나는 나의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I hit my knee. 어디다가? On the chair. 의자에 my knee를 힛했습니다. 다 같이. I hit my knee on the chair. I hit my knee on the chair. 아야 했단 말이야. 아우치 했단 얘기죠. 헤이 지민이 해볼까요? He opened his mouth to say something. 그렇죠. To say something. Say something 하기 위하여. 뭔가 말하기 위하여. To say something. 그는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his mouth. 왜? To say something. 다 같이 He opened his mouth. He opened his mouth to say something. To say something.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말하기 숙제 했는 사람 검사 좀 할까요? 보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녹음 숙제. 오늘 숙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제시 모드로. 두 가지 모드로 위키막스 가라 그랬어요. 단어 제시, 그 다음에, 아, 패턴 영어 먼저 해야 되는데, 선생님 딴 거부터 했네. 오케이. 까지 끝났고요. 이거는 예문 아니고, 의미만 말하는 거예요. 네. 패턴 영어, 잠깐만. 아, 패턴 영어 시리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늘 뭐 하고 싶다 패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다 먹어버렸다. 지민이가 너무 하고 싶대. 뭐라고요? I'd like to go shopping. 그렇죠. I'd like to go shopping. shopp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오늘 패턴은 I'd like to 패턴이죠. I'd like to. I'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쓰는 거고요. 여기에는 하다 씨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완성됩니다. 저는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shopping. I'd like to go shopping. I'd like to go shopping.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해볼까요? I'd like to. 까먹었다. 공부를 안 했단 얘기죠. 예. 승민이 해볼까요? I'd like
그렇죠. I'd like to know, know whom, know you, how,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now가 무슨 뜻이에요? 알다. 알고. better는 뭐예요? 널 더 잘. 그렇죠. 더 잘. 됐습니까? 널 더 잘 알다. Know you better. 너를 더 잘 알다. Know you better. 난 널 더 잘 알고 싶어. I'd like to know you better. I'd like to know you better. 안 되겠죠? I'd like to know you better. 오케이. 난 널 더 잘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you better. I'd like to know you bet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해 볼까? 그렇죠. 오늘 나는 일찍 끝내고 싶다.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Very good.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오케이. 그래서 finish의 뜻이 뭐예요? 끝내다. 그렇죠. 끝내다, 마치다 이 말이죠. early가 뭐예요? 빨리. 빨리, 일찍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아, 이상이 있었네. 일찍. 됐습니까? 오늘 일찍 끝내다 이 말이네요. 오늘 일찍 끝마치다. Finish early today. 오늘 일찍 끝마치다. Finish early today. 저 오늘 일찍 마무리하고 싶어요.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됐습니까?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뭐죠? Ask. 그렇죠. 질문하다. Ask. Ask. 질문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승빈이 집에서 공부를 안 했구나. 그렇죠. 왜 못했나요? 근데 이걸 안 봤다. 오케이. 지원해 볼까요? 그렇죠.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home. I'd like to go ho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Early. Early.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이 해볼까? Try. Give it a try죠. 그거 한번 해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Try. 오케이. 다 같이. Go shopping. Go shopping. Go shopp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승빈이. I'd like to. 오케이. 뭐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고 이번엔 지민이.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그렇죠. 다 같이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뭐라고요?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자. Ask you a question.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finish. Finish죠. Finished.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같이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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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좀 어려우니까 연습 좀 해야 되겠죠? Question.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그렇죠. 다 같이 I'd like to give it a try. I'd like to give it a try. I'd like to give it a try. 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I'd like to give it a try. I'd like to give it a try. 예, 여러분들 저요 저요 하는 게 이거죠. I'd like to give it a try.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예요? I'd like. 됐습니까? I'd like.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Better였죠. Better. 그러면 너를 더 잘 알다가 뭐였더라? Know you better. 너를 더 잘 알다. Know you better. 그렇죠. Better. Better. 좋아요. 오케이. 다 같이. No. No. Know you better. No. 오케이. 같은 영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못 잤는데? 오케이. Slide. 네, 셔플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셔플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승민아 땅 위로가 뭐였더라? Over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A plane? Okay, 조금 고치면 되겠죠. 뭐였더라, 다 같이.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그렇죠, 다 같이.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걸 볼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선생님이 가리키는 거 말로 해주세요. 영어로.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On a bridge.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붙여 있죠? 그렇죠. 요거 뭐였더라? People drive. 그렇죠. 그 다음에 오 요거 강 위로. 강 위로가 뭐였더라? Under는 뭐? Under는 밑으로냐? 밑으로. 오케이. 그래서 강 위로가 뭐였어요? Over a river. 그렇죠. 이거는 뭐였더라? Not under it.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 아, 이 문장이 뭐였더라?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Very good. 와우, 좋은 문장 통째로 외웠네요. 다 같이 on a bridge. On a bridge. People drive. People drive. 어디로? Over a river. 어디가 아니라 not under it.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였더라? In Scotland. 오케이. 그 다음에 안개 낀 두 가지 배웠는데 뭐랑 뭐 배웠더라? Foggy mist.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들이 있다 할 때 뭐 쓰더라? There are. 오케이. 이거 뭔지 알? 이거 뭐죠 다 같이? Many.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 아니 완성된 문장이 뭐였더라?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어느 동네?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오케이, 오, 잘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The sculptor used.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A tool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지민이 할 수 있겠어?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Very good.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였더라? 오케이. 가다가 자기 하다가 좀 어디 하는지 몰라갖고 지민이 해보자.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오, 여기서 통째로 외워버렸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다 같이. The sculptor used a tool. The sculptor used a tool. Where?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오케이, 대단한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 혹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어, 그렇죠. On a foggy day, on a misty day, on a foggy day, on a mist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다 같이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to see. It is difficult to see. What?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kay, very good. 또 통째로 하나 또 씹어서 먹었네 우리가. 문장 하나씩 씹어 먹는 시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난 끝낼 수가 없다가 지원아 뭐죠? 나는 끝낼 수가 없다가 뭐죠? 뭐뭐 할 수 없다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민 생각에는?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그 다음에 승민이 이 부분 할 수 있겠어? Very good. 됐습니까? 다시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Very good. 아?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Okay, very good.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것 같아. 응. Okay, 준비됐나요? 네. Okay, 뭐죠 이건? When it rains. When it rains. 그 다음에 그는 갖고 다닌다는 뭐죠? He carries. He carries an umbrella. 어디에? He has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다 같이 when it rains.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됐습니까? 안 돼요. Okay,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or above his head.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or above his head. Okay,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숙제 내줬었죠? Okay, 꺼내볼까요? 네, 네. 잊어버렸어요. 안 왔어요. 왜 그렇지? 왜 놔두고 왜 잊어버렸나요? 보니까 없다. 아,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진도는 나갈 거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여러분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먹어잖아. 화면은 알겠지. 당연히 윈드 알아야지. 아, 여기가 안 내려오는데. 윈드 1번. 어, 선빈이? Hmm? 뭐 하러 해보세요. 진짜 날 마음대로 아무때나 읽으세요. 파닉스 수업반으로 바꿀까? 선배님? 네, 늘 그렇습니다. 아무렇게 무슨 정해진 규칙이 없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찍어 그냥. 나? 스퀴시다. 스퀴시. 오케이, 그다음 2번 계속해서 지원해 볼까? 커피? 실리? 실리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3번. 어, 지민이? From it to spread at the kid
is this fish? Fish. 오케이, 그다음 4번. 어, 승민이. Wind. Okay. Fog is the cloud and thunder is the wind. Okay. 그다음 계속해서 5번. 네, 지민이. Fog is the cloud and wind is the wind is the wind. 그렇죠. 뭐 그렇게 솔루션 것 같고요. 계속 답이 뭐 같은 단어 계속 같은 답이 계속 나와. 오케이, 계속해서 6번 직원이 하면 되겠네. Now is the time that you need to out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하면 되겠네. Over is the above and under is the below. Below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채점하겠습니다. 몇 개 틀렸나요? 몇 개 틀렸나요? 두 개 틀렸나요? 몇 번 틀렸나요? 1번, 4번. 1번하고, 그 다음에 뭐? 4번. 4번이 틀렸어? 네. 오케이, 그럼 1번 답은 뭔가요? 이거, 그거,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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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일 것 같다고? Object일 네. 것 같다. 그럼 4번 답은 그러면 뭔가요? 4번 답이. 어. 4번은요. N-O-I-S-E. Noise다. Noise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채점하겠습니다. 오케이. Piece가 뭐죠? 1번 풀이합니다. Piece가 뭐죠? Piece. 그렇죠. 조각, 부분, 이런 뜻이죠. 부분이나 어떤 조각을 피스라 하죠. 파트는 뭐예요? 조각 부분. 그렇죠. 부분 이런 뜻이죠. 그럼 피스하고 파트하고 어떤 말끼리 붙여서 붙여놨... 그렇죠. same이네요. 그렇죠. 같은 뜻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thing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물건. 그렇죠. 물건이나 물체 이런 뜻이죠. 물건, 물체 아니면 사건, 무슨 일. 온갖 것들이죠. 온갖,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죠. 것.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것, something. 맞습니까? 그럼 object는 뭐예요? object. 물건. 그렇죠. 물건이죠. 그렇죠. 그럼 thing하고 object는 어떤 관계? 같은 관계. 그렇죠. synonym 관계죠. 그러니까 object 하면 맞겠네요. 맞습니까? piece, part, thing, object. piece, part, thing, object. 같은 말 관계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조각, piece. 일부분, part. 물건, thing. 물건, object. object.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spooky. 뭐예요, spooky? 으스스한. 그렇죠. 으스스한. 이런 뜻이죠. 아이고, 이상한 거 썼네. 으스스한. 옥수수한. 네. scary네요. 얘는 뭐라고요? scary.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관계죠, 그러면? 그렇죠, 또. same 관계네요. 그렇죠? scary movie. spooky movie. 무서운 영화. scary movie. spooky movi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했고? goofy. goofy. 뜻은? 잠깐만요. goofy. 어리석은. 그렇죠. 멍청한, 어리석은, goofy. 됐습니까? 그럼 silly는 뭔 뜻이에요? 어리석은. 그렇죠. 어리석은, 멍청한. 같은 관계네요. 그럼. 야, 저거 goofy 물고기가 생각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잘 맞췄네요. 됐습니까? 오, 또 똑같은 말 관계야. 1번도 같은 말, 2번도 같은 말. 그니까 spooky, scary죠. 뭐라고요? spooky, scary. 똑같은 말 뭐가 있다? goofy, silly가 있다. 오케이, 그럼 3번입니다. form이 뭐죠? 만들다, 형성하다. 그렇죠, 형성하다. shape 뭐죠? 아, 만들다. 그렇죠, 모양을 네. 형성하다. 그렇죠, 같은 말 또 same이네. 그렇죠? 같은 관계죠. 오케이, 그럼 squeeze네요. 뭐라고요? squeeze. squeeze가 뭐죠? 살을
삼각형 트라이앵글? 스퀴즈. 스퀴즈는 쥐어짜다. 오늘 구겨넣다 이런 뜻이죠. 구겨넣다. 스퀴즈. 쥐어짜다. 스퀴즈. 구겨넣다. 스퀴즈. 그럼 스퀴쉬. 스퀴쉬 무슨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쥐어짜다 구겨넣다 이런 뜻이죠. 스퀴즈 스퀴즈 같은 말 관계죠. 자, 잘 풀었네요. 폼 쉐입 같은 말이고 계속해서 1, 2, 3번 계속 같은 말 관계야. 폼 쉐입 스퀴즈 스퀴즈 폼 쉐입 스퀴즈 스퀴즈 자, 폼 쉐입 스퀴즈 스퀴즈 오케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은 말이면 그 다음에 얘가 둘이 같으면 얘랑 얘도 같아지면 되고 얘랑 얘랑 반대말이면 얘랑 얘도 반대말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는 게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하는 거 제목이 뭐라고요? 엔달리머스. 에널로지스죠. 에널로지스. 유추라고 하죠. 유추. 여기에 이 문제를 푸는 예가 써 있어요. Cat is to meow as dog is to bark. 고양이하고 야옹을 짝지었네. Cat meow. 그러면 dog, 개하고 뭐하고 짝지으면 돼요? Bark. 멍멍하고 짝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멍멍이 영어로 뭐예요? Bark. Bark란 말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라고 하는 어휘 학습 방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Frog가 뭐죠? 안개. 안개 끼림이가 안개입니까? 안개.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그렇죠? Thunder죠. 뭐라고요? Thunder. Thunder가 뭐던가요? 천둥이죠. 그렇죠? Thunder. 그 다음에 noise네요. Noise. Noise. 그렇죠? 소음이죠. 시끄러운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클라우드랑 fog하고 비슷하죠?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는 어떤 장소에 있고 하이에 있고 fog은 어떤 장소에 있어요? 네. 그렇죠. low에 있죠. 됐습니까? thunder 천둥치면 어떤 소리 나요? noise 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맞겠네요. 됐습니까? fog, cloud, thunder, noise. fog, cloud, thunder, noi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입니다. Foggy가 뭐였더라? Foggy. 안개 낀. Fog는? 안개. 안개. 그럼 어떤 관계예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름 시죠. 어떤 Foggy? 무엇? Fog. 어떤 Foggy? 무엇? Fog. 그럼 Windy는 뭐예요? Windy? 바람 어떤 윈디 됐습니까? 바람 부는죠. 바람이 부는 윈디. 어떤 윈디. 윈드는 뭐예요? 바람. 바람. 무엇? 윈.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low 어떤 낮은. high 어떤 높은. in 어디 안에. out 어디 밖에. 다음에 over 어디에 뭐뭐 위에, above, 어디에? 위에. 위에. 어떤 관계? 같은 관계. 관계. under, 어디에? 밑에. 밑에. 아래, below, 어디에? 아래. 아래, 밑에. 자, 오케이. 언어지스까지 수업했습니다. 오케이. 언어지스까지 복습 확인 수업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very good.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시험 봐야 돼. 네.